네, 국회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에 당장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에라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 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권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의 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따라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윤리특위 제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진상조사는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자체 TF 첫 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가능성과 게임업계 로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이 김남국 의원의 황당무계한 논리에 더해서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까지 무력화시킨 이 꼼수 탈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